네, 안녕하세요. 바비입니다. 오랜만에 티구두 설명을 좀 해볼게요. 티구의 장점은 보시다시피 글러브가 쫙 벌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글러브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글러브가 세워지죠. 네, 어떻게 말하면 밸런스가 좋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또 받아들일 수 있냐면 글러브를 옆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다시요. 좀더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면 네, 안 보이죠? 엄지에 가려서 새끼손가락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한이 정도까지. 네, 글러브가 이 녀석보다 정확하게 좌로 왼쪽으로 이렇게 90도 틀어 놓으면 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볼집이 깊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틀어 잡는 건 볼집이 얇잖아요. 근데 이렇게 엎어 잡는 거는 내려 잡는 거는 볼집이 상대적으로 깊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잡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볼집이 깊게 접어져요. 그러니까는 손이 기본 형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볼집이 깊네. 그리고 바닥이 넓네. 근데 볼집이 깊은 것들은 조작감이 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기가 아무래도 힘든데 요 녀석은 그런 결점이 네, 잘 극복이 되는 글러브 중에 하나예요. 바닥이 넓고 손가락도 11.75 내하수 치고는 긴데 무게는 가볍고 움직임은 예, 좋습니다. 이렇게. 네, 아까처럼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극복이 되죠. 넓이는 이렇게 있지만 오므리면 자연스럽게 밑으로 가게 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티구가 다른 글러브에 비해서 손이 좀 편하고 그리고 바닥에 착수감이 좀 좋은 편에 속하는 글러브거든요. 물론 이 겉에 있는 이 가죽이라든지 그러니까 소재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손목부의 털 그다음에 이러한 여기 이음새 등 같은 걸 보면 마감은 별로 좋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게 되게 오차가 심한 것들도 있었어요. 이쪽이 털도 막 오차가 되게 예, 여러 가지고요. 이 녀석도 처음에 받았을 때 오일 바르고 하기 전에는 글러브가 좀 가죽이 거친 느낌이었고 끈도 상대적으로 뻣뻣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끈이 이렇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얇게 예, 너무 얇습니다. 얇게. 그리고 이쪽은 또 두껍죠? 네, 이쪽은 또 뻣뻣하게 두껍고 이쪽은 또 얇습니다. 네, 이런 것만 봐도 같은 줄인데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은 것만 봐도 이렇게 가죽의 이렇게 단면을 깎을 때 이렇게 사선으로 깎았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두께를. 그러니까 끝쪽은 얇고 그 반대 끝쪽은 점점점 두꺼워지게 사선으로 가죽을 다듬었다는 걸알수 있고요. 티거는 이렇게 네. 아주 움직임이 좋고 착수감이 좋은 글러브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치구의 장점은 볼집이 깊지만 네. 볼집이 얕은 글러브의 조작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예.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